방앗간 가지 마세요. 생쌀로 쑥떡 만들기. 말랑말랑 쫀득 이게 인절미인지 맵쌀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먹었는데 더 쫀득해지고 굳지 않고 말랑했답니다. 집에서 믹서기로 쌀가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쌀로 떡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아낸 믹서기와 분쇄기의 차이점을 공유할게요. 먼저 생쌀 200g을 전날 밤에 6시간 이상 불렸습니다. 믹서기는 물을 넣고 분쇄하거나 마른 가루로 분쇄해야 잘 갈아지는데 쌀을 불리고 말리는 과정이 번거로워 비닐백에 넣고 얼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쑥떡을 만들기 위해 쑥을 손질합니다. 굵은 줄기나 노란 잎은 떼어내 정리합니다. 쑥은 항산화와 염증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두번 정도 깨끗이 씻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습니다. 씻은 쑥을 넣고 6분 정도 끓여줍니다. 300g 정도의 쑥이며 쑥 줄기가 부드러워지는 정도까지 삶아주면 됩니다. 차가운 물에 빠르게 씻어주고 물기를 꼭 짭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비닐백에 펼쳐 넣습니다.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하고 사용하기 전에도 얼려두면 믹서기에 더잘 갈립니다. 찜통에 물은 40% 정도 채우고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되도록 사용합니다. 물을 추가하지 않고 떡을 만들기 위해 이번엔 믹서기가 아닌 다지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불려서 얼린 쌀, 손질하고 얼려둔 쑥 200g, 소금 7g, 설탕 30g, 갈아줍니다. 실제로 다지기는 물 추가 없이도 아래에 고이지 않고 잘 갈아졌습니다. 이대로 성공인가 하지만 분쇄는 되었지만 모터 힘이 약해서 과열로 다지기는 사망했습니다. 모터가 뜨거워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지기는 물 없이 분쇄가 가능하지만 300W 이상의 모터 힘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200W에 2만 원대의 저렴한 다지기였습니다. 안녕, 그동안 즐거웠어. 마저 갈기 위해 믹서기로 옮겼습니다. 역시 이대로는 갈아지지 않고 도는 소리만 납니다.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만 물 추가합니다. 저는 조금씩 총 85g 추가했습니다. 이 정도 쌀 알갱이가 보여도 괜찮습니다. 찜솥에 젖은 면보를 깔고 설탕을 뿌려줍니다. 쑥반죽 대충 넣어주고 찜솥에 물이 끓으면 센 불에서 25분 찝니다. 반죽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뚜껑에 면보를 감싸줍니다. 적당한 바트나 틀에 오일 살짝 바릅니다. 긴장 비닐을 이용해도 됩니다. 쑥 향기가 좋습니다. 잘 쪄졌습니다.
뜨거우니 아내는 명장갑 끼고 비닐 장갑 껴줍니다. 손에도 오일 발라주고 반죽 5분 정도 치대줍니다. 치대는 작업을 해줘야 쫄깃해집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맵쌀인지 찹쌀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부드럽게 잘 늘어납니다. 반죽 평평하게 적당한 두께로 펼쳐줍니다. 참기름 5일 1대1로 섞은 기름을 발라줍니다. 비닐 덮고 20분 정도 식혀줍니다. 저는 떡 도장을 몇개 찍어 봤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완성입니다. 금방 드시면 말랑말랑 쫀득하고 부드러우며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더 쫀득해집니다. 다음날 냉장고에 두었던 쑥떡입니다. 하나도 굳지 않고 더 쫀득해지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믹서기로 쌀가루 가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불린 쌀을 체에 받쳐만 두고 물기도 쌀을 만지면 손에 묻어나는 상태였는데도 아주 곱게 잘 갈렸습니다. 애꿎은 다지기만 보내버렸네요. 제가 사용하는 믹서기는 하늘 믹서기이며 350W의 모터 힘이 좋은 믹서기입니다. 그리고 꼭 분쇄용 칼날을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다음번에 자세히 믹서기로 쌀가루 만드는 법과 떡 만드는 레시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 레시피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